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감정들이 있죠. 제가 감정의 종류에 대한 영상도 촬영을 했었는데, 링크해드릴게요. 정말 정말 많은 감정들이 있고,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. 그게 숙련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느끼는 게이 감정인가? 저 감정인가? 무엇을 느끼세요? 물어봤을 때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요. 아니면 굉장히 뭉뚱그려서 우울해요, 화나요. 이 정도로만 대답을 할수 있죠. 정말 많은 감정들이 그 안에 녹아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감정들을 쪼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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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서 바라보면 세상에는 딱두 가지의 감정이 있어요. 가장 밑바탕. 사랑 혹은 두려움입니다. 사랑이라는 상태는 모든 것을 내 일부로 받아들이는 상태예요. 나의 일부로 수용하는 거예요. 너무 좋아, 보고 싶어, 이런 상태는 애착이거나 좋아함 등으로 표현을 할수 있겠죠. 사랑은 그게 아니라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상태. 그게 사랑입니다. 두려움은 사랑과 반대되는 감정이에요. 나와 어떤 것이 분리되어 있고, 나와 다르고, 그렇기 때문에 알수 없다고 느끼거나, 깊은 곳에서 미지의 어떤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.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. 내가 알수 없고, 내가 통제할 수 없고. 사랑에 기초한 감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? 기쁨, 환희, 받아들임, 이해, 안정, 평온, 이런 것들이 있죠. 두려움에 기초한 감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수치심, 분리감, 외로움, 공포, 괴리감, 우울함, 또 많은 것들이 있어요. 두려움은 무엇인가요? 에고의 밥이 되어주는 감정이에요. 에고는 두려움을 먹고 자라나고, 에고가 또더큰 두려움을 낳고요. 그 두려움을 에고가 먹고 자라나고, 또더큰 에고가 생깁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에고를 극복하고 싶으면 무조건적인 사랑에 집중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또 제가 항상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을 땐 사랑에 집중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죠. 결국에는 두려움을 사랑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따지고 봤을 때 아주 깊이 들어가면 두려움에 근거한 감정들, 사랑에 근거한 감정들이 있기 때문이에요.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이 두려움에 근거한 감정들이라면 무조건적인 사랑에 집중을 하면 그 감정들은 승화가 되는 거죠. 그 감정들마저 내가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항상 사랑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. 교회 언니가 말하는 것 같죠? 네, 교회에서도 전하는 게 사랑이잖아요. 물론 신이 전하려고 하는 사랑과 종교가 이야기하는 사랑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, 어쨌든 저는 종교를 바라봤을 때도 결국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. 하지만 종교 안에서도 두려움을 일으키는 감정들에 끄달려서 전쟁을 하거나 타 종교를 묵살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. 두렵습니다. 인생에서 많은 것들이 두려울 수 있어요. 그럴 땐 무엇에 집중하자? 사랑에 집중하자. 왜냐? 사랑 혹은 두려움에 기반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기 때문에, 내가 어떤 것을 느끼든 이두 가지 안에 있기 때문에. 오늘도 평안하세요, 여러분.